유역의 후보 기호 2번 박성만 장로입니다. 부족하고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서서 이 귀한 일을 여러분들과 더불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놀라움에 또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총회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 또 선거관리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들, 모든 염려와 격려 덕으로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서수원 일로의 노회장님을 비롯한 노회원들과 모든 장로님들, 또 제가 섬기는 화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올립니다.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서북지역 총대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저는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기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과 기초, 이것이 바로 되지 않는다면은 그 어떠한 것도 바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운동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기초 없이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로 29년차, 총회 총대 18년차, 연합회 30여 년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배우고 듣고 경험해 왔습니다. 그 경험해 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총회 부회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바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기호 2번 박성만 장로입니다. 2번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 서북 지역 총대 목사님, 장로님, 저는 주일학교 연합회를 30여 년 동안 함께 섬겨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협력자들과 더불어 어느 때는 리더와 어떤 때는 협력자로 섬겨왔습니다. 주일학교 연합회가 주일학교가 성장하지 않고는 모든 것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미래 세대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세우는데 예산이 필요한다면 부회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모든 것에 협력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까지 총회를 섬겨오셨던 우리 회계, 부회계 장로님들, 그 일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